Otto.르블랑 대 빅토르 굉장히 4년 전에 유행하던 매치업, 한 4, 5년 전에 유행하던 매치업인데 제가 또 오랜만에 해도 이런 거 다 개념이 남아 있거든요. VS 르블랑전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, 바로 중력장을 찍지 않는 겁니다. 중력장이라는 스킬이 어차피 쓸모가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제 중력장은 8레벨에 8레벨을 찍는 게 포인트예요. 1레벨에는 선택지가 좀 갈리는데 제발. 아, 안 닿았어. 아 뭐야, 아 다 탈진이 아니구나. 야 이거 우리 다 죽겠는데? 완전히 조져버렸네요. 시간은이나 끊어볼까? 아 레이저가 제이스한테 딱 닿았으면 너무 아깝네. 빨리 가. 조졌다 그냥. 개조졌다. 더 죽겠는데? 허허. 그러네, 헤카림은 저거부터 먹으면 되지. 아니, 그걸 간다고? 근데 스마가 있긴 하니까, 우리 팀만. 근데 이즈리얼이 또 거기를 가는데? 도진 것 같죠? 딱 봐도. 아니 이걸 맞추네? 맞추기 힘든 자리였는데. 이거를 빨리 밀고 집을 가야 되거든요. 솔직히 지금 헤카림이 그냥 갱 오면 죽어야 돼.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건 배제해야 돼. 얘 어차피 라인을 안 밀기 때문에 그냥 집을 갔다 올게요. 거 죽기 딱 좋은 자리군. 죽기 정말 딱 좋은 자리다. 바텀도 같이 사려야 돼, 중요한 건. 날 노리고 있는 게 맞았네. 어 뭐야, 중력장을 찍어버렸어 실습관적으로. 에바지. 잘 찍었네. 괜찮은데? 블루 먹어가지고 괜찮네. 좋네, 잘 찍었네. 아! 어! 뭐해 얘들아. 헤카림 트포가 한 7분 30초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버리네. 그냥 어지럽다 벌써부터 게임이. 너무 어지러워버려.
이렇게 죽을 것 같지? 아니 이게 좀 안전한 곳까지 안전한 곳에 서 있어서 레이저를 날리려다 보니까 자꾸 빗나가네. 뭐 다 죽어주는데 그냥. 늦었다. 아니 레이저가 안 맞아. 왜 이러지? 아, 나 뭐 하냐? 아, 뭐 하냐? 너무 에반데. 아 이거 진짜 죽은 거 너무 에반데. 난 이겨야 되는데. 아니 이제 궁사 때문에 피가 안 달아. 이미 4스택이라. 아.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. 아 그냥 죽은 게 너무 치명타네 게임에. 아 우리 팀들이 다 잘해주고 있는데. 이렇게 힘들지? 원래 아니던데 근데. 어 나 죽을 것 같은데 또. 원래 이렇게 안 힘든데 내가 뭔가 좀 이상하네. 문수린 사냥꾼 스택 때문에 그런가? 피가 아예 안 나는 것 같아. 우리 팀 개잘해주는데. 아, 이 르블랑 누가 감당하지? 나오겠네. 아, 루덴사로 집 간다. 진짜 루덴 사오면 난 그냥 끝이야.
안돼 가지마. 마지막 희망 그레이브즈가 죽어버렸네. 아 나와버렸어. 한방에 죽어버릴 것만 같아. 루네 뽑자마자 바로 탑 가서 죽이는 것 같은데? 버티기 가능? 불가능. 이거나 가줄걸. 그냥 거의 트롤 수준인데? 죽을 것 같아. 먹지 말자. 허허 무답이네. 아 진짜 좀 아니 뭐 그냥 다 스치면 되죠. 왜 이렇게 쎄? 아니 아무리 망했어도 그렇지 너무 센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버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? 버그 있는 거 같은데 뭐가? 아니 특포 하나 들고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쎄? 뭐 같은데 진짜? 아니 챔피언에 뭐 버그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내가 한 방에 죽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레이브즈 월식 보호 막 터졌는데 한 방에 죽어? 판은 내가 너무 못했네. 에휴. 답이 없다. 상대 정글 헤카림이라 더 답이 없어. 잘 하긴 하는데 지금 이미 차이가 너무 커.
왜 이렇게 근데 레이더가 안 맞지? 또 뭐야? 너무 세다 그냥. 아 좀. 왜 그래? 팔고 살까? 팔고 사자. 어? W 없나? 나이스. 와, 못 잡는 줄 알았네. 오케이, 녹음. 아, 이거에 진 W가 딱 꽂혔으면 대박이었는데. 너무 아깝다. 어, 예, 노텔. 가보자. 바텀 그냥, 껍데기까지 내준다는 마인드로. 헤카림이 스티라로 들어와줘서 죽으면 좋겠다. 나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방금은 둘 다 잡을만 하긴 했어. 이즈가 풀 타이밍이 절묘해서 그렇지. 내려가다 죽을 것 같은데. 깜짝이야. 루블랑 혹시 1대1 이길 수 있나?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, 템이. 나이스.
너무 아름답고 이것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누굴랑 집 갔나보다 템사러. 와 너무 아름답고 용도 우리거겠네. 아니 근데 진화가 지금 됐다는 어마어마한 사실,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다. 좀만 보면 리치베인도 나오겠어? 얼마야? 500원? 벌써 여기 들어와 있진 않겠지? 와, 야, 너무 달아. 계속 나 잡으러 오네. 진짜. 공포가 안 틀리는구나. 이게? 안 될 것 같은데? 되는구나. 일로 와 헤카림. 보내준다 한번. 이것 봐라, 네가 지금 나한테 덤빌 생각이야? 여기서 이제 르블랑한테만 피가 안 깎이면 나머지는 다 사거리 내니까 그냥 벤시도 가야겠다. 제이스 빼곤 다 이기겠네. 빅토르지. 분야가 쿨이네. 와, 우리 그레이브도 너무 잘해. 이게 정글 차이다.
이걸 이기네. 이걸 어떻게 이겼지? 아니 근데 진짜 헤카림한테 버그 있는 것 같아. 내가 볼 때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볼 때 버그들 같아. 말이 안 돼. 그냥 그부 1대1 녹인 거 진짜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가 볼 때 버그 맞아. 아니 왜냐면 나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. 그 탈리아 레고 시절에 탈리아 레고에 이거 분명히 버그 있다 예측해가지고 나 맞췄어. 네가 최고야.